구약성경 신명기 제30장 15절에서 19절에 이르는 말씀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신명기 제30장 15절에서 19절까지입니다. 말씀을 교독합니다.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그러나 내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같이 읽습니다.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라. 아멘. 기도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생명의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시간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종의 입술과 생각과 마음을 주님 주관하여 주시고 듣는 성도들의 마음도 주님 열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 되어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의 슬픔과 아픔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주님 앞에 두 손 들고 천부여 의지 없어 달려가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이 도와주시옵시고 또한 이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에 얽히고 설켰던 육신의 문제, 영적인 문제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해결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며 온전히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말씀을 통하여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고 생각을 바꾸고 마음을 바꾸고 삶을 바꾸어 나갈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만이 홀로 영광 받으시고 예배의 주관자 되어 주시옵기를 원하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지난주 제가 좀 속이 안 좋았는데 우리 어머니께서 북어국을 끓여주셨습니다. 근데 북어국을 끓이면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얼마나 딱딱하게 굳었는지 몽둥으로 두들겨 패가지고 갈기갈기 찢어서 물에 집어넣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갑자기 명태가 되게 불쌍해졌습니다. 잡히지를 말지. 왜 잡혀서, 그물에 잡혀서, 잡혀서 죽고, 잡히자마자 냉동실에 들어가서 추워서 죽고, 사람한테 잡혀서 배 갈라 찢어서 죽고, 햇빛에 말리니 말라서 죽고, 말른 거 끓이려니 두들겨 폐 맞아서 죽고. 여러분, 우리가 한번 뭔가에 딱 한번 걸려서 그게 무너지기 시작하면 여러분 거기서 구원할 자는 예수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예. 몽둥이로 두들겨 맞아 폐 찢어져 죽으면 그건 너무 비참하잖아.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은 성경적인 얘기만 할 겁니다. 다른 얘기 아무것도 안 하고. 그래서 본문에 있는 말씀 보면 16절은 축복에 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16절은 보세요.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16절은 복을 얘기한 거고 17절, 18절은 저주를 얘기한 거예요.
내가 만일 내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내가 오늘 너에게 명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하리라. 그래서 저주를 얘기했고 19절은 선택을 얘기했어요. 자, 복과 저주가 있으니까 너희는 갑을 간에 선택을 해라. 생명 선택할래? 저주 선택할래? 근데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너와 내 자손이 살려면은 생명을 선택하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가지고 이게 이제 결론입니다. 자, 결론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앞서 이 말씀을 가지고 28장, 29장, 30장 나와 있는 말씀은 28장은 복과 저주를 얘기하고 29장, 신명기 29장은 축복의 이야기들을 얘기하고 30장은 결론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28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오늘 이 말씀과 같이 합쳐서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신명기 29장에 보면은 신명기 29장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 가지 언약을 두 군데 장소에서 줬습니다. 그 하나는 신명기 29장 1절에 있는 말씀 보면은 주께서 호렙에서 호렙산 시내산입니다. 그 호렙산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세우신 언약이 있습니다. 그 언약은 십계명입니다. 우리가 십계명 다 알죠? 십계명을 주신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 생활 40년을 마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 모압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또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 언약을 맺을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십계명을 중심으로 해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희 해야 될 일 그 중에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하나는 사회적인 법, 너희가 사회적으로 어떻게 지켜야 되는지, 그리고 너희가 도덕적으로 어떻게 지켜야 되는지, 어떻게 거룩함을 지켜야 되는지, 그리고 또 하나는 사회법, 윤리적인 법을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사회법 중에서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법을 모압 땅 들어가기 직전에 십계명을 해석하면서 들려준 거예요. 그게 여러분 신명기 19장 1절에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신명기 29장 9절에 가면은 9절에가 뭘 얘기했냐면 너희가 이 말씀을 지켜 여호와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랬어요. 그리하면 너희가 행하는 모든 일에 너희가 번성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 이렇게 한 말씀 한 절 한 절 단어 하나하나를 여러분들이 조금 깊이 들어야 돼요. 그냥 이렇게 쓱 말하는 말로 듣지 마시고 분명히 여호와의 언약의 말씀을 너희가 지켜 행하면 그리하면 너희가 행하는 모든 것에 하나님께서 번성의 축복을 준다고 반드시 말씀했어요. 이거 축복의 말씀이죠. 그 다음에 14절 15절에도 말씀합니다. 29장 14절 15절에 또 말씀하세요. 내가 이 언약과 이 맹세를 너와 너하고만 세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하고만 세운 것이 아니고 누가 그 세웠냐면 우리와 함께 여기 서 있는 자와 또한 오늘날 우리와 함께 여기 서 있지 아니한 자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말씀을 들을 때 자기들만 향해서 하신 말씀인 줄 알았는데 자기와 지금 내가 서 있는 여기 나와 그다음 내 앞으로 후손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말씀은 해당이 되는 말씀입니다. 오늘 여기 서 있는 자와 또한 오늘날 우리와 함께 여기 서 있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같이 언약을 세운 거라고 여러분 이건 여호와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모세를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 말씀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언약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세우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생명과 사망, 복과 저주의 말씀은 오늘 하나님을 믿는 모든 성도들에게 그리고 온 세상에게 선포된 말씀과 똑같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아주 심플하게 제가 말씀을 여러분들하고 나누기를 원합니다. 결론을 또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믿으면 하나님을 의지하면 축복이고 하나님을 떠나면 죽음이에요. 사망이에요. 그걸 성경에서 어떻게 자세하게 이스라엘 백성들과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들려주는가를 제가 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우리가 봐야 될 게 뭐냐? 생명 축복에 대한 삶입니다. 그러니까 생명 축복에 관한 삶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 이 축복을 받느냐? 결론은 심플해요. 이러면 하나님 열심히 믿고 하나님 의지하면 됩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긁는 하나님이 어떤 축복을 주느냐. 자,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단어 중에 몇 가지가 있어요. 제가 잘라서 이런 말 쓰는 게 아닙니다. 그냥 이 단어가 무슨 의미를 갖고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살아야 축복을 받느냐고 하는 의미를 전달해 주기 위해서 제가 이 말씀을 쓰는 겁니다. 신명기 28장 1절과 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신명기 28장 1절과 2절. 저기 있는 말씀은 제가 킹제임스 버전을 써놓은 겁니다. 여러분 28장 성경 말씀 보세요. 28장 1절과 2절에 있는 말씀.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저기는 열심히 듣고 이렇게 써요. 킹제임스 버전은 열심히 듣고 이렇게 써놨고, 개역성경에는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모든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세계 모든 민족의 킹제임스 버전은 내가 너를 높게 해주겠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저기서 나오는 세 가지 단어, 듣고 지켜 행하면이라는 단어예요. 이 샤마 듣고라고 하는 말이에요. 이게 된 것은 주의 깊게 듣는 거예요. 주의 깊게라는 말은 그 말씀을 인지하는 면에서 쓰고 있는 단어예요. 그냥 듣고 누가 말한 걸 그냥 듣고 이렇게 끝난 게 아니고 저 말을 들을 때는 인지 내 마음속에 새기는 마음이에요. 깊이 말씀을 간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잃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그 말씀이 생명인 것이 내 안에 그냥 인지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지켜라고 하는 이 샤마르라고 하는 단어는요, 약속이나 의무 따위를 내가 지키려고 하는 마음 자세를 말해. 그러니까 지킨다는 말이 그냥 뭐 지킬 수도 있고 안 지킬 수도 있지. 여러분 이게 아니야. 저 말씀을 지켜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니까 내가 지켜야지. 약속, 의무적인 그런 마음을 갖고 지키려고 막 애쓰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애쓰는 마음이야. 지키려고 막 애쓰는 마음이야. 내가 한번 딱 던진 말은 내가 지키려고 애쓰는 마음이야. 그러려면 여러분 내 영적인 싸움 있고 육적인 싸움 있고 영적인 고통 있고 육적인 고통도 있겠죠. 그런 거를 막 이겨나가는 마음을 말하는 게 여러분 샤마르라고 하는 단어야. 그래서 여러분 이런 말씀들이 너무 중요해. 우리는 그냥 에이 뭐 너무 바쁜데 뭐 안 지켜도 되지. 아이 저는 마음이 안 좋아서 안 해도 돼. 이게 아니야 여러분. 그런 마음이 아니고 내가 지키려고 막 애쓰는 거야. 저는 여러분들 마음속에 이런 샤마르의 마음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행하면은 아사라고 하는데 이거는 새로운 행동을 말해. 하나님이 창조했을 때 쓰는 말이야. 있으라 할 때 딱 있어지는 거. 새로운 행동을 말해. 행하면. 그럼 이걸 왜 새로운 행동이라는 말을 의미를 가지느냐. 왜 그러냐 이런 거예요. 내가 육신적인 인생을 살고 육신적인 습관대로 내가 살아가. 근데 육신적인 습관과 생활과 육신적인 삶의 모습을 살아가다가 하나님 말씀을 들으니까 육신적인 삶을 살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따라가는 삶을 아사, 새로운 삶이라고 말하는 거야. 무슨 말이냐 하죠? 예수님 믿지 않던 사람이 예수님 믿는 것, 이거 여러분 새로운 거야. 이게 행한다는 거예요. 내가 하던 일을 멈추고 내가 육신적으로 행동하는 내 감정적 행하들을 멈추고 안한력으로 딱 돌아서 행하는 거, 이거 여러분 새로운 거야. 이게 아사야. 무슨 말씀인지 알죠? 이렇게 되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축복받은 성도 생명의 삶을 산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말씀에 깊이 인지하고 그것을 지키려고 막 애쓰는 마음을 갖고, 그리고 그 마음을 가지고 내가 내 육신대로 살아가지 않고 그 말씀을 갖고 내가 딱 돌아서서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베드로에게 한 말이 있어요. 너는 나를 따르라. 여러분 이 말이 그냥 나를 따라가니까 내 예수님 아, 네 알았습니다 따라가겠습니다 하고 따라가는 정도를 말하는 게 여러분 아니고, 따라갈 때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내 모든 거 버리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그 마태복음 그 예수님이 베드로 제자들을 부를 때 그 그물을 버리고 갔더라 라고 하는 말을 듣고 그냥 깜짝깜짝 놀래. 아니 대체 어떻게 마음을 감동하셨기에 그들이 금방 고기를 잡던 그 그물을 버리고 그냥 따라갈 수 있을까? 여러분 이거는 반전 중에 반전이에요. 바로 이게 아사라고 하는 거예요. 행동, 행하다. 새로운 삶을 말하는 것이 행동이에요. 내가 하던 일을, 육신적으로 하던 일을 안 하고 하나님의 일을 해서 가는 거야. 여러분 이거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면 굉장한 결단입니다. 여러분 결단을 내릴 때는 그냥 뒤돌아보니까 딱 쓰는 거야.
그리고 후회하는 게 없는 거야. 그리고 밝고 기뻐야 돼. 그게 정상이야. 왜? 하나님 주시는 은혜고 평강이기 때문에 밝고 기뻐야 되는 거예요. 이게 아사라고 하는 단어에 다 포함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이 생명과 이 축복이라는 삶은 너무너무 우리 삶에 중요하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생활의 축복들이 이제 28장에 2절 이하에 있는 말씀 어떻게 임하는지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거는 삶의 터전이 그냥 하나님의 은혜야. 삶의 터전이 축복인 거예요. 여러분, 이 삶의 터전의 축복이라는 말은 그냥 내가 잘 먹고 또 뭐 좀 재정적으로 풍부하고 요것만 이해하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은 우리의 영육 간에 아울러 모든 것을 다 주시는 하나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삶의 터전의 축복이라는 것은 내 육신, 내 개인적인 건강으로부터 시작해서 내가 생각하는 것, 내 생활하는 것, 내 가정, 내 자손, 내 손에 하는 모든 일들을 다 포함해.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은 전체적인, 전 인격적인 축복을 말하는 거지 단편적인 파트 축복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전 인격적인 축복을 말하기 때문에 여러분, 그게 연결된 게 되게 많아. 연결된 게 너무 많아. 여러분들 한 사람은 축복의 사람이요. 그냥 나 혼자만 있는 게 아니잖아. 여러분들 삶의 반경을 다 아우르고 있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 전 인격적인 축복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8절에 있는 말씀, 28장 8절에 있는 말씀 여러분 보세요. 앞에 있는 말씀도 우리가 다 아는 말씀이죠.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내 몸에 자녀, 토지, 소산, 짐승, 우양의 새끼까지 떡 반죽 그릇까지 라고 말했어.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명하실 것이며, 이런 명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천사를 향해 말한다. 종현이 손을 한 모든 손길을 축복해줘라. 할렐루야. 그러면 내 손이 여러분 마이더스 손 되는 거야. 마이더스, 세상에 말하면 뭘 해도 잘 돼. 뭘 해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손길이 그렇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내 손길이 닿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하는 거야. 주께서 내 손에 하는 일을 모든 걸 축복해 주시는, 그뿐만 아닙니까 여러분? 거룩한 백성으로 되어 나아가죠. 12절에 말씀합니다. 28장 12절. 주께서 너를 위하여, 12절,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구를 여시사, 보세요, 너를 위하라니. 다오라는 굉장히 중요해요. 아브라함이 친척 아비집을 떠날 때 너를 위하여 떠나라 그랬고, 노아로부터 방주를 지을 때 너를 위하여 지으라 그랬어. 근데 그게 개역성경에는 다 빠졌어. 이렇게 해석이. 너를 위하여. 지금 여기서도 말씀하는 게 뭐예요? 너를 위하여.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구를 여르사. 여르사. 내 땅에, 여러분,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려주시는 거예요. 내 삶 속에, 내가 하는 모든 삶의 과정 속에 하나님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을 축복하세요. 그래서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모든 민족의 너를 높이시고 내가 꾸어줄지언정 꾸지 않아. 여러분, 꾸는 인생은 비참합니다. 저는 한국에서 목회하면서 우리 신정동에서 목회하다가 가정동으로 이사가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신정동에서 목회할 때는 월세로 목회를 했어요. 상가 이렇게 빌려. 여기 가정동, 인천 가정동에서 이사할 때는 전세로 이사간. 여러분, 20만 원짜리 월세로 있다가 1억짜리 전세로 가려니까 이게 어마어마하게 크더라고, 차이가.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해도 안 되고 저렇게 해도 안 돼가지고, 여러분, 한국에서 내가 우표를 2만 4천 원짜리 사본 적인 처음이야. 사가지고 우표 봉투 안에 우표 다 붙여가지고 우리 교회 상황 다 쓰고 총에 주소로 딱 이만큼 두꺼운 데 가서 이름 다 써가지고 다 발송했어. 응답이 왔겠어요, 안 왔겠어요? 응답이 왔어. 딱 한 사람한테. 저랑 성이 같으신 분 딱 한 사람한테. 고맙더라고. 감사하고. 저한테 5만 원을 붙여주셨어. 잊을 수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 너무 감사한데 너무 비참하더라고. 정말. 남에게 뭔가 꾸임을 받는다는 것은, 내가 그때 하나의 기도한 게 있어요. 하나님, 꾸는 자의 삶은 너무 비참합니다. 꾸어줄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나를 좀 축복해 주세요. 저는 여러분들의 손길이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 내가 너를 높여주고 꾸지 않고 구워주는 자의 삶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뿐만이 아닙니다. 본문에 있는 말씀 13절의 말씀 28장 13절에 보면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는다 그랬어. 또 너를 위에만 있고 아래 있지 않게 해준다 그랬어.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이 머리가 되고 위에 있고 그러면 교만하라고 그러는 건 아니죠. 교만하라고 너를 내가 너를 높이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에게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겠다고 약속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저는 그랬어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 저는 이런 인생을 살고 싶습니다. 저는 이런 믿음의 신앙생활을 저는 하고 싶습니다. 이런 믿음의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주님 저를 좀 축복해 주세요. 저를 좀 이렇게 인도해 주세요. 왜요? 그렇지 않으면 빌리는 생활은 영적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아. 하나님 내가 적어도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두고 내가 그분을 의지하는데 내가 맨날 어디 가서 이렇게 막 이런 모습은 너무 약하잖아. 근데 성령은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또 이렇게 들려주는 거예요. 성령님이 감동하여 주시고 또 그 말씀에 의해서 그 감동에 쓰여진 이 말씀은 내가 나를 섬기면 내가 나를 내 말을 듣고 지켜 행하면 내가 너를 이렇게 해주겠다고 약속하시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믿고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달려가시길 전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14절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이 말은 뭐예요? 역으로 말하면 반대로 말하면 너 나를 버리지 말라. 너 나 잊지 마라 라는 거예요. 당부하는 말이죠. 너 나 잊지 마라. 분명히 너 깨달아 알아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너를 그렇게 지켜주겠다는 거예요. 신명기 30장 2절과 10절에도 말씀합니다. 그분의 음성에 순종하면 그분의 음성에 말씀에 순종하면 여러분이 순종한다는 말은 그냥 네 알았습니다. 네 그렇게 하죠. 이런 그것만 말하는 게 아니고 말씀을 듣는 것부터 시작해서 행하는 것을 다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주 너희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여러분 이 돌아온다는 말이 여러분 똑같게 말 똑같은 의미가 내가 가던 길을 멈추고 내가 내 삶의 길을 멈추고 내 교만의 길을 멈추고 그리고 내 삶의 감정의 삶의 분노를 내가 멈추고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거야. 그러니 여러분 이런 인생의 삶을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생명의 삶이고 축복의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의 감정은 너무나 다양합니다. 오늘도 우리 일부 예배 셀 모여서 우리가 입에 나누면서 이런저런 얘기 나눴습니다. 감정이 너무나 많아 복잡해. 근데 그 모든 걸 여러분 회의론하고 그냥 스탑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로 그냥 돌아와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 복잡한 심정을 다 말할 수 없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저 이런 사람입니다. 저를 도와주세요. 내가 주님께 나아갑니다. 하고 주님을 붙드는 거. 그리고 주님의 손길 안에서만 그게 가능하니까. 저는 여러분 우리 임마누엘 장로 이 아침에 모인 여러분들의 삶 속에 생활의 축복을 받는 생활의 축복 생활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는 여러분들의 손길 되기를 저는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어떤 상황이 환경이 닥쳐도 여러분들의 손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기억해야 돼. 우리 마음속에서 내 마음속에 새겨진 깊이 있는 말씀이 어느 순간 환경에서 딱 다다르면 말씀이 딱 떠오르는 거죠. 그래서 그 말씀이 딱 떠오르니까 내가 내 감정대로 하지 않는 거예요. 내 생활의 습관대로 하지 않고 딱 멈추는 거야. 왜? 말씀이 내 안에서 움직이잖아. 그래서 그 말씀을 들고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야. 우리는 세상에 수만 가지 일들을 만납니다. 많은 사람들과도 얘기합니다. 왜 우리들 할 말이 없겠어요? 나를 힘들게 하는 많은 고객들이 오면은 왜 그런 사람들이 할 말이 없어요? 할 말 많지만 때로는 참고 견디고 대신 내가 한 말에 대한 약속을 내가 다 지켜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는 신용이죠. 내가 지키기 위한 그런 모습이죠. 그러면 내가 그를 알기 전에 그가 나를 안다니까 내가 그분을 알기 전에 그분이 나를 알아서 나를 믿어주죠. 근데 그게 믿음 위에서 하면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축복이 같이 따라오는 저 이런 믿음에 가진 임마늘교회 이 아침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 사람 가리켜 말하기를 생명과 축복에 대한 인생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너희가 여호와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면 내가 너를 모든 민족 위에 높게 해주겠다. 내가 너를 높여주겠다. 저는 이 은혜의 말씀이 우리의 인생 속에 저와 여러분 남은 인생 속에서 매일매일 여러분 우리가 성숙했습니까? 여러분들 믿음이 성숙했다고 여러분들 생각하십니까? 셀레베 때 제가 나눈 것 때 여러분들 믿음이 스스로 성숙했다고 생각이 되시면 한번 손들어 보세요. 할렐루야. 그러면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이게 여러분 굉장히 중요해요. 나무의 성숙함은 어디에 봅니까? 열매에 있어요. 잎만 무성한 것은 예수님도 원치 않아. 열매가 그 열매는 하나님이신 축복과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만들어 가야 돼. 믿는 내가 그걸 만들어 가야 돼. 여러분 이 은혜가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들과 함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 더 볼 수 있는 것은 이제 사망과 저주입니다. 본문에 있는 말씀 17절 18절에 있는 말씀이죠. 사망과 저주에 대합니다. 여러분 왜 저주가 임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거는 그냥 본문의 말씀 쉽게 말하면 예수님 말씀 안 듣고 안 지켜 내 마음대로 하면 그건 끝나는 거야. 아무리 하나님이 감동 주고 축복을 주려고 해도 받을 수 없어. 왜? 하나님의 축복을 주려면 내 잘못된 행동과 내 잘못된 모습 때문에 마귀가 딱 틈타가지고 하나님의 축복을 다 싹 이런 뺏어가. 중간에서 사단이 우리는 여러분 우리는 육적인 삶과 동시에 영적인 삶도 볼 줄 알아야 되는 믿음이 돼야 됩니다. 육적인 삶만 보고 잘 되니 못 되니 되니 안 되니를 빠지면 절대로 안 돼요, 여러분.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부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부활의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우리는 육적인 삶만 보고 판단하고 결정하면 절대로 안 돼요.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도 하나님의 축복도 손길 누리는 봐야 돼요. 자 성경은 우리에게 말을 합니다. 다시 28장 신명 28장 15절 말씀 보십시오. 15절 말씀 이렇게 설명합니다. 15절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니. 그래서 15절 이하로부터 18장 마지막 절까지 다 저주에 관한 말씀이에요. 제가 그냥 한 절 한 절 한번 써봤습니다. 20절에는 뭐가 이렇게 말했어요. 주께서는 내 행위들의 사악함과 내가 나를 버림으로 인하여 내가 나를 버림으로 말미암아 내게 행하려고 하는 내 손길 내가 하는 모든 손길 내가 패망할 때까지냐. 여러분 하나로 끝나는 게 아니고 패망할 때까지냐 여러분. 또 내가 속히 망할 때까지 망할 때까지냐 내게 저주와 괴로움과 질책을 내가 내리겠다. 이거 무서운 말씀이에요. 할 때까지냐. 21절에는 모든 전염병이 내게 임한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내 몸과 염병이 들게 하사 내가 들어가 차지할 땅에서 마침 너를 멸하실 것이 모든 전염병이니. 25절에는 원수 앞에서 너를 내가 패하게 한다는 거. 내 원수 앞에서 내가 잘 돼야 되는데 원수 앞에서 내가 패망하면은 여러분 내 자존심이 내 삶이 어떻게 되겠어요? 27절 이집트에 내린 모든 질병 이집트에 내린 모든 질병이 너에게 임할 거예요. 여호와께서 애굽의 종기와 체질과 괴혈병과 비우병으로 너를 치시리니 내가 치유받지 못할 거예요. 치유받지 못해요. 어떤 것으로 치유받지 못해. 여러분 10년 동안 혈류병 하던 여인에 대한 이야기 나오죠. 그가 혈류병을 앓고 있을 때 자기가 좀 경제적으로 부유했어요. 근데 그 돈 가지고 이렇게 쓰고 저렇게 쓰고 이렇게 쓰면 나을까 저렇게 쓰면 나을까 다니다 보니까 돈이 다 떨어졌어. 병은 더 진해졌어. 낫지 않았어요. 생각이 뭐예요? 야 내가 이러다 죽겠다. 이젠 뭐 병을 고칠 돈도 없으니까 야 내가 어떻게 하면 될까 하다가 예수님 만나러 가더라. 예수님 만나러 가자. 저가 나를 구원해 주실 거다. 다른 거 없어요 여러분.
31절은 더 중요한 말씀입니다. 28장 31절에 여러분 21장 31절 말씀은 정말 무서운 말씀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31절 여러분 보세요. 뭐라고 표현되어 있나? 내 소를 내 목전에서 잡았으나 내가 먹지 못해.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좋은 걸 준비해도 내가 먹지 못하는 거예요. 나는 상만 차릴 뿐이야. 먹는 건 다른 사람이 다 먹어. 또 내가 먹지 못할 것이며 내가 나귀를 내 목전에서 빼앗겨도 도로 찾지 못해. 뺏겨도 도로 찾지 못해. 알면서 못 찾는 거야. 내 양을 원수에게 빼앗길 것이며. 그런데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은 뭐야? 너를 도와줄 자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쓸쓸한 것을 지나서 괴로움이에요. 나를 도와줄 자가 없어. 내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나를 도와줄 자가 없어. 여러분 이러면은 사람은 그냥 무너지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육적이든 영적이든 여러분들을 지키신 이가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고 주님만 바라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다른 걸 의지해서 내가 무너지지 말고 나를 축복하시는 하나님, 나를 도우신 하나님, 나를 지켜주시는 하나님, 저는 그 하나님 바라봐야 돼. 우리 눈에 보이지 아니하시지만 내가 알지 못하는 곳에서 나를 향하여 수많은 기적과 표적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내가 의지하는 것. 37절에 말씀 보면 이렇게 말해요. 주위에서 비방의 말을 듣습니다. 주위 사람 하나님을 떠나서 내가 고난 중에 있으니까 사람들이 에이그 하면서 나를 비방하는 거예요. 비방만 합니까? 38절에는 내가 뭘 해도 소득이 없어. 38절에는 소득이 없어. 씨를 뿌려도 소득이 나지 않아. 다 메뚜기가 먹어버려. 그러니까 손에 결과가 없으니까 힘만 드는 거예요. 더 무서운 말씀이 있습니다. 41절에 보면 자녀가 이방인에 팔려가요. 내가 자녀를 낳을지라도 그들이 포로가 되므로 너와 함께 있지 못할 것이며 자녀들이 다 떠나. 그러니까 우리 삶 속에 이 사망의 생활은 저주의 생활은 결국 나를 도울 자가 없어. 세상 그 어디도 나를 도울 자가 없어. 내 삶에 가진 것들이 다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저는 우리 임마누엘 장로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이 여러분들의 가정 위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나를 괴롭히는 모든 어둠의 세력과 저주의 말은 다 예수로 물러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새로워지는 거예요. 아사 내 날마다 새로워지는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새로워지는 거야. 생각이 바뀌고 삶이 바뀌고 언어가 바뀌고 여러분 바뀌어줘야 돼. 그래야 그게 새 삶 아사의 모습이 우리 삶 가운데 임하는 거라고. 더 말씀 더 중요한 말씀이에요. 45절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4절 말씀은 너무너무 중요해. 왜 중요하냐? 뿐만 아니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하고 내게 명령하신 그 명령과 규례를 지키지 아니함으로 보세요.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와서 너를 따르고 여러분이 따르고라는 게 너무 무서워. 라다프라고 하는 이 단어인데 이 단어는 계속 문법적으로는 계속 용법이에요. 계속 용. 그래서 아까 말한 것처럼 끝까지 망할 때까지 이거야. 네가 망할 때까지 뭐가 따라오는 거예요? 저주가 따라오는 거야. 여러분 이게 왜 도와줄 자 없잖아. 도와줄 자는 없는데 저주는 계속 따라와. 언제까지? 내가 망할 때까지. 이게 예수님을 잃어버리고 말씀을 잃어버리고 세상을 따라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의 마지막 모습이야. 그러면 그 마지막 모습은 음부에까지 가는 거야. 여러분 음부에까지. 아직 하나님의 심판 때까지 믿지 않고 돌아오지 않으면 음부까지 가는 거야. 이 단어가 라다프라고 하는 단어가 너무너무 무서워. 이게 원래 의미는 그냥 추적하다 뭐 뒤를 따라가다 이런 의미야. 근데 이게 문법적으로는 계속 용법으로 돼 있어. 계속 따라가는 거야. 하나님께로 내가 돌아오지 않으면 끝까지 따라가서 나를 멸망시키는 거야. 저는 우리 말기 아침 여러분들의 삶 속에 이런 저주가 임하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따라가야지 하나님의 진노의 손길이 따라갈 수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힘들지만 바꿔야 돼. 어렵지만 내가 변화돼야 돼. 마지막으로 그럼 우리의 선택은 뭐냐 이거죠. 세 번째 우리가 그럼 뭘 선택해야 되냐 이 말이야. 그게 이제 오늘 본문
3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뭘 선택해야 되느냐? 30장 15절 말씀.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사망과 그리고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다. 여러분, 이 두다라고 하는 단어는 확실한 걸 말해. 법률적인 의미에서 완전히 내놓다라는 거니까 이거는 법률적인 거니까 변명할 수 없어. 바꿀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 그냥 딱 그대로 두는 거야. 이 나타안이라고 하는 단어가 완전히 그냥 딱 두는 거예요. 주기로 약속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앞에 뭐가 있어요? 생명과 사망이 있고 복과 저주가 분명히 있는 거예요. 이거는 변할 수 없어. 하나님이 그렇게 놨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이제 19절 오늘 본문의 말씀. 19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할지니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럼 택할지니라. 이거 결정하라는 거예요. 바할 결정하라는 거예요. 내가 면밀히 살펴서 정확하게 잘 선택해서 딱 결정하라는 거야. 이게 여러분 바할 선택하다는 거예요. 에이, 뭐 되겠지. 주첨주첨 이런 주점주점 할 시간이 없어. 그렇게 시간은 계속 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면 여러분 하나님은 약속했어. 저와 여러분이 약속하신 줄로 믿습니다. 법률적으로 약속을 했어. 내가 내 앞에 생명, 사망, 축복과 저주 놨다. 그래 너는 너와 내 자손을 살기 위해서 이거 택해라. 아예 딱 그냥 명시했어. 이렇게.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에이 뭐 되겠어? 여러분 이런 생각 자체가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사단에게 미혹받는 계략입니다. 전술에 내가 자꾸 말려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 생각은 여러분 끊어버려야 돼. 끊어버리고 나의 생명 대신 주님, 나의 주님 대신 주님, 나의 주인 대신 주님, 그 하나님을 여러분 우리가 끝까지 믿고, 저는 여러분 삶 속에 중간에 제가 질문 드린 것처럼 여러분들이 믿음이 성숙하셨습니까? 그럼 거기에 우리가 자만하지 말고 열매 맺어야 돼. 이게 우리에게 주어질 하나님의 상급이고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 안에서 우리 많은 장로교회와 여러분들의 가정들이 풍성해져 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와 함께 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불꽃 같은 눈으로 나를 보시고 나를 바라보시고 인도해 주신 것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이 믿음 안에서 우리가 성숙하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자라가 아름다운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지켜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우리에게 둔 사망과 생명, 축복과 저주, 오늘 우리의 자손과 우리가 살기 위하여 생명을 믿음으로 선택할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하옵고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